만나면 좋은 친구 MBC 고무령 가요제 전 국민의 노래 콘테스트 2024 고무령 가요제 안녕하십니까?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도훈입니다. 아나운서 오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매년 수성구에서 열리고 있는 고무령 가요제가 올해로 딱 10회째, 10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수성구에 위치해 있는 이 고무령에 얽힌 효사상을 통해서 우리가 가족의 소중함도 느끼고 더불어서 음악을 통해서 소통해보고자 마련된 전국 규모의 가요제이기도 합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가요제에 대한 관심이 네.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올해도 치열한 예선을 거쳐서 본선에 오른 12팀의 참가자들이 병연을 펼칠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앞서선 서지호 씨가 굉장히 흥이 나는 무대로 포문을 열어주셨는데요. 축하 네. 공연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참가자들 경연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참가자 소개해드릴게요. 박미주 씨인데요. 고무령 가요제 도전이 올해로 두 번째입니다.
작년에는 여동생하고 같이 나와서 예선에서 땡 했어요. 올해는 여동생을 두고 혼자 나와서 본선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전략을 바꿔서 1년 만에 네. 오르게 된 본선인 만큼 올해는 좀 꼭 좋은 성적 받아가시기를 그렇죠. 바랍니다. 박미주 씨가 부를 노래는요. 네. 장윤정의 목포행 완행열차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참가자니까요. 긴장 많이 하셨겠죠. 더더욱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절치부심해서 아주 좋은 무대 보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애절한 가사가 아마 우리 여기 관객들의 마음에 파고들지 않았나 싶은데요. 박미주 씨는 서문시장에서 침구류 지금 현재 예, 매장을 운영 중이신데 요즘 다들 그렇죠. 뭐 경기가 좀 불황이어서 여러모로 쉽지 않은 경영 상태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 상금 받으시면은 경영에 좀 보탬이 될까 하는 마음을 전해주셨습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참가자 만나볼 텐데요. 네. 가요제 출전은 처음이라는 최근호 씨입니다. 네. 워낙 신나는 노래를 좋아해서 회식 때 노래방만 가면은 분위기 메이커가 된다고 해서 좀 더 기대가 되더라고요. 오늘 부를 노래도요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릴 것 같습니다. 벌써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무대에 올라와 계신데요. 데프리카 대화도 잘 어울리는 곡이 될 것 같습니다. 포지션의 썸머타임 큰 박수를 맞으십시오.
저 하얀 두루미 까맣게 기울린 너의 모습 더욱더 널 눈부시게 하네 그 서지는 저 파도 곁에 설탕 같은 하얀 백사장 다태인 한 차례 빨개진 네 얼굴 너무나도 아름다웠어 황홀한 저녁 노을에 널 닮은 바다 향기에 널 속삭임과 널 달콤한 입맞춤에 네, 덕분에 무대 보면서 저희도 함께 웃었던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올여름 진짜 역대급 더위였잖아요. 여름에 길이도 길고 더 깊었던 만큼 힘들었었는데 사실 저희 고무령 가요제 예선이 7월부터 시작됐어요.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 기간에 앞서 무대를 보여준 최근호 씨가 자기가 좀 더 시원한 곡을 부르면 기분도 좋고 긴장도 덜 되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했던 노래였다고 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더워하셨는데 덕분에 네. 좀 시원해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네. 자, 참가하는데 의의를 두고 해서 본선까지 오르게 된 게 아직까지도 얼떨떨하다고 하십니다. 그런데도 네. 긴장하지 않고 좋은 무대 보여주셨죠.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쟁쟁한 실력자의 12팀이 본선 무대에 오른 만큼 이분들 오늘 정말 힘든 고민에 빠져 계실 것 같습니다. 2024 고무령 가요제 심사위원 두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부초 같은 인생, 사랑의 밧줄 등을 작곡한 히트 작곡가 공정식 님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작곡가 유성님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경연 무대를 꾸며줄 참가자는요. 네. 이번 고무령 가요제 참가자 중에 최연소 참가자입니다. 초등학교 네. 6학년 경기도 안산에서 온 참가자인데요. 네. 어릴 때부터, 어릴 때면 얼마나 더 어릴 때일까요? 어릴 때부터 트로트 신동으로 동네에서 소문이 자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각종 지역 가요제에서 좋은 성적을 받았고요. 이번에 대구에 왜 왔냐? 외할머니가 대구에 살고 계세요. 그래서 외할머니 앞에서 오늘 멋진 무대 한번 보여드리고 싶다고 왔는데요. 김보민 양이 부를 노래는
김용임의 헐헐헐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십시오. 참가자 중에 앵콜 받는 참가자는 또 처음인 것 같네요. 네, 초등학교 6학년 나이 어떻게 이렇게 애절한 감성이 나오는지 신동은 참 다르다라는 걸 알려준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네. 김보민 양은요, 트로트뿐만 아니라 외할머니에 대한 사랑도 각별하다고 합니다. 외할머니께서 조금 늦은 나이에 한글을 배우셨는데 이 보민 양이 그 트로트 가사로 네. 한글을 가르쳐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또 상금을 받으면 할머니 좋은 곳으로 여행 보내드리고 싶다고 합니다. 2012년생의 생각치고는 더 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예. 앞으로 그냥 반짝하는 가수가 아니라 좀 롱런 할 수 있는 꾸준한 사랑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가수가 꿈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 꿈 꼭 이루길 바라고 오늘 결과도 좋은 결과 있기를 함께 바라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참가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달한 냄새가 어디서 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오늘 고무령 가요제 유일한 커플 팀입니다. 네. 2년 차 된 커플이라고 하고요. 팀명은 JND입니다. 오늘 부를 노래는
악동 뮤지션의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이라서 참 다행이야 장난감으로 태어났다면 혼자 움직이지도 못할 텐데 생각만 해도 끔찍해 그러고 보니 내 심장은 2년 차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달달할 때 호흡이 척척 맞아 들어온 것 같습니다. 두 분은요 버스킹 성지로 유명한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 있잖아요. 거기에서 버스킹 공연하다가 여자분이 버스킹 공연하는 걸 보고 남자분이 반해서 같이 한번 해보자 해서 그 관계가 또 시작됐다고 합니다. 네, 노래하는 커플은 참 만난 연애 스토리도 낭만적인데요. 네. 노래로 꿈과 사랑을 키워가고 있는 두 분은요 평일 저녁에도 버스킹 네. 공연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퇴근하고 나면 참 피곤할 법도 한데 그쵸. 노래를 하면 활력이 생긴다고 해요. 오늘 네. 노래도 활력 있는 무대 보여주셨죠? 네. 치열한 예선을 거친 네 번째 참가자까지 만나보셨고요. 이번에는 초대 가수의 축하 공연 함께 하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황진영 씨의 무대입니다. 헤이! 꿈꾸는 파도 위에 청춘을 던져라.
네, 대구 스타디움 서평광장에 마련된 특설 무대에서 2024 고모령 가요제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자, 계속해서 다섯 번째 참가자를 만나볼 텐데요. 노래할 때가 가장 행복하다는 민숙희 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노래를 부르고 노래를 듣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더 있습니다. 이분에게는요. 사회 진출하는 자녀들에게 너네 엄마 한다면 한다. 너네 엄마 나 이 정도야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오늘 이 무대를 그토록 기다리셨다고 하는데 어떤 무대가 될지요. 부르실 곡목은 장윤정의 사랑참입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노래 잘하신다, 그렇죠? 본인도 노래 마치고 흐뭇했는지 하시면서 내려가시는 모습인데 아마 속으로 이런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진짜 네 아빠만 안 만났어도 지금쯤 응? 내가 지금 이래 살 게 아닌데
그래도 그것은 예 정말 아름다운 무대였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따님분이 응원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다고 해요. 예선 신청도 따님이 대신 해주셨다고 하고 엄마의 꿈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응원을 해주셨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7급 공무원 합격을 하셨대요. 그래서 어머니까지 만약에 오늘 상을 받으신다면 겹경사가 되겠죠. 네. 아무튼 좋은 결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여섯 번째 참가자 이준호 씨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분도 어릴 때부터 가수의 꿈을 키웠던 분이시고요. 10년 전에 중마고우가 먼저 세상을 떠났답니다. 그 친구에게 바치는 노래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민의 정상에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혼자만의 서럽던 지난
고음이 많아서 소화하기 힘든 노래인데 그렇죠? 그런데도 아주 열심히 열창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종훈 씨가 가수 김정민 씨의 열혈 팬이라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 정상에서라는 노래를 힘들 때마다 수십 번 이렇게 되뇌이면서 들었다고 합니다. 그걸로 또 위안을 삼았다 그러고요. 네, 원래 노래의 힘이 또 그런 게 아닐까 그렇죠. 싶습니다. 힘들고 좀 지칠 때 위안이 되고 또 친구가 되어주는 게 노래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이준호 씨의 진심이 담긴 노래 잘 들었습니다. 네. 자, 2024 고무령 가요제 벌써 절반 가까이 달려왔네요. 계속해서 일곱 번째 참가자 만나보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입니다. 박예승 양. 역시나 가수의 꿈을 키우고 있는데요. 심상치 않은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박혜원의 시든 꽃에 물을 주듯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들으신 노래 박혜원의 시든 꽃에 물을 주듯 시든 꽃이 다시 살아나면 살아나지 않으면 안 될 것만 같은 그런 무대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호소력이 짙은 목소리를 네. 보여주셨는데요. 평소에는 그냥 여느 또래 여학생들처럼 아이돌도 좋아하고 많이 웃고 그런 명랑한 소녀인데 이런 또 애절한 노래를 부르면 목소리도 눈빛도 180도 바뀐다고 합니다. 네. 가수가 되기 위해서 보컬 레슨도 직접 현재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 꿈 꼭 이루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여덟 번째 참가자는요. 뮤지컬 연기과를 전공 중이고 현재는 사회복무 요원으로 근무 중인 나현진 씨입니다. 네. 예, 전국구 가요제인 고모령 가요제에서 꼭 좋은 성적 거두고 싶다고 하는데요. 오늘 부를 노래는 민수현의 홍랑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애잔한 가사와 또 본인의 목소리가 아주 잘 어울렸던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대구를 빛낼 수 있는 그런 멋진 가수로 성장하고 싶다는 멋진 대구 청년의 무대였습니다. 네, 오늘 꼭 좋은 성적 받으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자, 이쯤에서 분위기를 한층 더 돋궈줄 초대 가수의 공연 준비되어 있습니다. 트로트 퀸 정정아 씨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와 함성 부탁드립니다. 어서와요 마음이 춥죠 왕대포
어서 와요. 마음이 춥죠. 이리 와서 앉으세요. 왕대포에 찬나라 찬나 이하 걱정일랑 왕대포에 에라 좋다 날려 버리고 동동주술 사형에 어깨 침달려 난다 앞사라 미야 얘들아 전국민의 노래 콘테스트의 2024 고모령 가요제 계속해서 아홉 번째 참가자가 기다리고 계신데요. 명지대학교 뮤지컬학과 동기입니다. 김명진, 김가연. 그 팀명은요. 이름의 한 글자씩을 따셨습니다. 그래서 팀명은 명갑니다. 네, 예사롭지 명가. 않은 팀명인데요. 네. 사실 이 두 분이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계시지만 고향은 한 분은 대구. 한 분은 포항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방학 때 이제 본가에 내려왔다가 고모령 가요제에서 알게 됐고 네. 의기투합해서 도전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오늘 부를 노래는 재하와 이영현의 하모니입니다. 과연 명가다운 하모니를 보여주실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눈물은 슬픈 기억을 내려오는 이 삶에
두 분이 호흡을 맞춘 지 채 1년이 되지 않았다는데도 불구하고 하모니 그리고 파워풀한 가창력이 돋보였던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두 분이 뮤지컬 학과를 같이 다니면서 전공은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뮤지컬보다 조금 더 친숙한 곡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에 대중가요로 노래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그 하모니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김명진, 김가연 씨는요.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예비 뮤지컬 스타입니다. 네. 실제로 2021년, 2022년에 청소년 뮤지컬 경연대회죠. 딤프 뮤지컬 스타에 예, 맞습니다. 예. 출전해서 좋은 성적을 거뒀고요. 지금도 그 꿈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열 번째 참가자를 만나보겠습니다. 경기도 성남에서 왔고요. 예쁜 옷을 차려입고 벌써 준비하고 있네요. 중학교 1학년입니다. 김주은 양. 코로나 대유행 시기에 우울하고 답답했던 마음을 트로트를 들으면서 극복을 하셨답니다. 우리 중학교 1학년 학생.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부를 노래는 김용임의 천년학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중학교 1학년 이렇게 긴장하지 않고 이런 노련한 제스처까지 아, 대단한 무대 보여주셨습니다. 네. 사실 이 주은 양의 노래 실력은요 아버지한테서 물려받은 거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네. 또 굉장한 실력자이신가 봐요. 노래 실력뿐만 아니라 무대 매너, 뭐 제스처, 멘탈 관리까지 모두 아버지께서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하셨다는데 내년에는 아버지도 한번 고모령 가요제 출연해 보시면 어떨까? 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부터 박수가 나왔으니까요. 예, 든든하게 저희가 함께 또 응원하고 지켜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11번째 참가자는요 안동에서 온 배재곤 씨입니다. 네. 4년 전에 고모령 가요제 출전을 했는데 떨어졌대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의기투합해서 도전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나훈아 씨의 굉장한 팬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부를 노래는 울긴 왜 울어.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 때문에 빗속을 거닐며 추억을 낭치서버리고 한 잔 술로 잊혀버려 어차피 구성진 목소리로 마지막 대목이 아주 멋졌던 것 같습니다. 안동 사람이었는데요. 이분이 아내도 노래를 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부부 그 지간에 이제 다툼이 있으시면은 야 노래방 가자 해가지고 두 분 같이 가셔가지고는 그냥 뭐 사인 그런 걸 노래로 대신 이야기를 하면서 푼다고 직접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둘 다 노래를 못해서 되게 오래 가거든요. 이런 의미로 또 노래를 배우시면 좋겠네요. 그래야겠네요. 네, 저도 배워봐야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안동에서 버스킹도 자주 하시고요. 노인복지관에서 예. 또 재능 기부도 하신다고 맞아요. 합니다. 또 오늘 본선에 오르기까지 아내분이 또 든든한 힘이 되었다고 하니까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실력파 참가자 12팀의 경연 무대 2024 고무령 가요제 이제 마지막 참가자가 남아있습니다. 오래 기다리셔가지고 많이 지칠 법도 한데 여러분들의 박수가 큰 응원이 드릴 것 같은데요. 부천에서 오셨습니다. 박재인 씨, 체구는 작지만 성량이 좋다는 말을 많이 들었대요. 그래서 준비한 노래는 뭔지 아십니까? 이선희의 아름다운 강산.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心。
네, 작은 체구에서 나오는 폭발적인 가창력, 그렇죠. 말 그대로 반전과 같은 무대였습니다. 이 박재인 양은요, 네. 원래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셔서 그렇죠. 운동 선수로 활동을 하셨었대요. 예전에는 운동으로 좀 힘을 들였다면 이제는 노래로서 그렇죠. 이런 행복의 에너지를 전해드리고 싶어서 가요제까지 참여하게 됐다고 합니다. 네,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고요. 앞으로 박재인 씨의 꿈도 저희가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12팀의 무대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심사위원분들의 머리가 그렇죠? 많이 아프실 것 같아요. 쟁쟁한 실력자분들이 많이 나오셨기 때문에 네. 점수는 이 합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점수 결과가 집계되는 동안 마지막 초대 가수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트로트의 황태자. 큰 함성과 뜨거운 박수로 맞이주십시오. 박구윤 씨 무대입니다. 대구 시민 여러분 다 같이 머리 위로 손을 올려서 박수! 바닷가에서 하루 높은 산에서 하루 어디든지 떠나보자 내일을 위하여 차도 좋아 버스도 좋아 무작정 떠나자 내일을 위해 충전하러 가자 버리지 못해 이기지 못해 애태웠던 날들을 서늘판에 던져버리고 휴대폰은 꺼버리고 떠나자 여유로운 저바람처럼 답답하게 살아온 지난 날들을 저 산 위에 저 파도 위에 던져버리고 이 행기도 좋아 내 차도 좋아 무작정 떠나자 내일을 위해 충전하러 가자 나는 지금 충전이 되고 있다 하시는 분들 박수와 함성 봉우량 가요제 화이팅 제주도에서 이틀 설악산에서 사흘 정해놓고 가지 말고 그냥 떠나자 기차도 좋아 버스도 좋아 무작정 떠나자 살맛 나는 대구로 충전하러 가자 버리지 못해 이기지 못해 애태웠던 날들을 저들판에 던져버리고 휴대폰은 꺼버리고 휴대폰은 꺼버리고 생각 없이 떠나자 여유로운 저 바람처럼 답답하게 살아온 지난 날들을 저 산 위에 저 파도 위에 던져버리고 이 행기도 좋아 내 차도 좋아 무작정 떠나자 내일을 위해 충전하러 가자 내일을 위해 충전하러 가자 재충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2024 고모령 가요제 초대 가수 박구윤 씨의 무대가 펼쳐지는 동안 심사가 마무리됐습니다. 네. 저희 손에는 이 심사 결과가 그렇죠. 들어있는데요. 네. 지상에 앞서서 일단 전반적인 오늘 심사평부터 들어봐야 되겠죠. 네, 공정식 작곡가님께 마이크를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가자들의 무대 어떠셨습니까? 예.
네, 오늘 12분의 참가자분들 너무 실력이 뭐 작년 대회보다도 더 월등해졌고요. 오늘은 이번에는 특별하게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을 들을 수 있어서 길로 아주 호강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너무 고생하셨고요. 점수 한두 점 차이 가지고 오늘 결정이 난 것 같아요. 다들 예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정식 작곡가님의 심사평 잘 들었고요. 지금 무대에는 열띤 경연을 펼쳐준 12팀의 참가자 모두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2024 고모령 가요제 시상 내역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인기상과 장려상은 각각 두 팀이고요. 모두 50만 원의 상금이 수여가 됩니다. 우수상 한 팀에게는 상금 200만 원, 최우수상 한 팀에게는 상금 300만 원, 그리고 영예 대상에는 상금 500만 원이 수여가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인기상 두 팀부터 발표하겠습니다. 시상은 수성구 캐릭터 뚜비가 해주겠습니다. 2024 고모령 가요제 인기상 참가번호 4번 JND 그리고 참가번호 10번 김주은, 이렇게 두 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인기상 두 팀에게는 트로피와 상금 50만 원이 각각 수여되겠습니다. 네. 인기상 두 팀 수상자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역시 우리 김준 양께도 트로피와 상금 50만 원이 함께 수여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장려상 두 팀입니다. 시상은 남강일 고무령 가요제 조직위원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오십시오. 장려상 두 팀 발표하겠습니다. 참고로 7번 박예승, 참고로 12번 박재인 두 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장려상 수상자들에게는 트로피와 상금 50만 원이 각각 수여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박재희 씨, 예. 역시나 트로피와 상금 50만 원이 수여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우수상을 발표하겠습니다. 시상에는 반용석 수성문화원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자, 우수상은 한 팀입니다. 우수상은 한 팀인데요. 수상하실 분은 참가번호 8번의 나현진 씨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우수상을 수상한 나현진 씨에게는 트로피와 상금 200만 원이 수여되겠습니다. 아, 멋진 무대 매너로 함께 해주셨던 이 나현진 씨 우수상 수상을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최우수상과 대상만을 남겨두고 그렇죠? 있는데요. 먼저 네. 최우수상부터 발표를 해야 되겠죠. 시상은 조규화 수성구의회 의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무대에 자리하셨고요. 최우수상 수상자는 참가번호 5번 민숙희 씨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사회 진출한 자녀들에게 엄마의 멋진 모습을, 자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하셨던 민숙희 씨가 당당히 최우수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트로피와 상금 300만 원이 함께 수여되는데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영예 대상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아직 상을 받지 못한 6팀이 남아있는데요. 그 모두가 대상의 후보자가 되겠죠. 대상 시상은 김대권 수성구청장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트로피와 상금 500만 원이 수여되겠습니다. 바로 발표하겠습니다. 2024 고모령 가요제 대상 참가번호 3번 김보민,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오늘 정말 아주 멋진 무대. 네, 초등학교 6학년의 학생이
이 많은 관중들을 사로잡았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상의 이의가 있습니까 오늘? 대상의 이의가 없으십니다. 그렇죠? 네, 최연소 참가자가 대상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참 대견하죠. 네. 여러분, 우리 수상 소감 안 들어볼 수 없을 것 같은데 한마디 해볼까요? 오늘 이렇게 큰 상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지금 많이 편찮으신데 꼭 성공해서 유도하는 가수가 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일단 중학교는 갈 거고요.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모든 국민들께 효도하고 멋진 가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뒤쪽으로 잘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대상 수상자 그리고 함께 해주신 12팀 참가자 모두에게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2024 고모령 가요제 오늘 음악을 향한 열정 가득한 참가자 여러분들 덕분에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시민들 덕분에 궂은 날씨에도 아주 흥겹고 의미 있는 그런 무대가 함께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현인 선생님의 네. 비 내리는 고모령 합창하면서 저희는 고모령 가요제는 여기에서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